안녕하십니까. 프라이메듀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내신을 80점 받는 학생이 고등학교 가서 50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에서는 절대평가입니다. 성취도로 해서 80점, 90점만 넘으면 되고요. 고등학교에서는 상대평가입니다. 즉, 등급을 매기고 경쟁을 하고 그 내신으로 대학을 갑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학교 성취도는 이제 절대평가로 하는데 10점을 넘기면 A고요. 80점을 넘기면 70점 넘기면 C, 60점 넘기면 D, 뭐그 밑으로는 E입니다. 이렇게 5개로 돼 있습니다. 90점만 넘으면은 더 이상 갈게 없습니다. 90점하고 100점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고등학교는 등급제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잘해서 4% 안에 들어야지 1등급이고요. 11% 안에 들어야지 2등급이고요. 23% 안에 들어야지 3등급. 40% 안에 들어야지 4등급. 60% 안에 들면은 5등급입니다. 저의 점수가 전체 평균이다. 그러면은 딱 5등급입니다. 5등급 딱 가운데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점수를 받으면은 5등급을 받는 겁니다. 예, 그만큼 경쟁이 많이 치열하죠. 저희 채널에 댓글 제가 수집을 해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고 싶은 중학교 학년 수가 22명인데 1등급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럼 1등급이 4% 아니잖아요. 그럼 곱하기 0.04를 하시면 됩니다. 22 곱하기 0.04 하면은 0.88이기 때문에 이건 한 명입니다. 1등급 한 명입니다. 한 명도 안될 수도 있겠네요. 164명 중 35등 했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등급을 할 때는요, 전체 명수하고 내 등수만 알면 됩니다. 뭐 A 나왔다, B 나왔다, 이런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35 나누기 164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0.2134가 나오잖아요. 그럼 21%란 얘기입니다. 21%면은 3등급에서 끝자락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방심하면은 4등급이 될수 있는 성적이죠. 그 다음에 2학년이 350명이 됐는데 1등급은 어디까지 나올까요? 그러면은 350 곱하기 0.04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14등까지가 1등급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고 자신의 등급을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는 동백 지역에 있는 학교 중심으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이 동백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 학교 알림이라고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 주소를 치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제 학교 알림이 들어가서 검색을 하시면은 각 학교별로 이게 성취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백중학교 영어 점수를 등급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백중학교 영어 점수가 A가 이제 30.6%고요. B 넘는 학생, 즉 80점을 넘는 학생이 53.4%고 C 이제 70점을 넘는 학생이 65.9, 그다음에 60점을 넘는 학생이 77.3, 그다음에 그 밑으로는 이제 100%가 되는데 자, 30.6%면은 아까도 보셨지만은 등급 비율에서 딱 4등급에 걸칩니다. 4등급에 딱 걸치고 쉽게 말해서 중학교 90점은 고등학교로 치면 4등급인 겁니다. 자기가 80점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걸치는 겁니다. 5등급 정도에 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80점이면 이제 53.4니까 평균보다 약간 내려가는 거죠. 학교 때 평균 점수 한 82점, 1점 그 정도가 될 거예요. 이제 70점에 걸치는 학생은 한 이제 6등급 정도가 되는 거고요. 60점 정도, 7등급 정도 되는 겁니다. 자기가 중학교 때 영어 점수가 70점이었다. 그럼 고등학교 때 6등급 받을 확률이 높은 거고요. 자기가 중학교 때 60점이었다. 그럼 7등급 받을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 밑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근처에 있는 동백고, 1등급은 이제 95점이고요. 고등학교 점수를 95점 정도 맞아야지 1등급 받을 수가 있고, 90점을 받아야지 1등급 받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동백고등학교 영어 평균 점수가 9점입니다. 그러면은 평균 점수가 5등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중학교 때 평균 점수를 맞았던 82점 정도 맞았던 학생은 동백고등학교 가서 59점 정도를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고, 이 59점 맞은 게 성적이 떨어진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자기 평균 성적대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요, 4등급 정도 맞으려면 한 70점 정도? 한 60점대 후반에서 70점 정도 되는 거잖아요. 중학교 때, 동백 중학교 때 내신이 90점을 받은 학생은 동백고등학교 가서 4등급, 즉 69점에서 한 70점 정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고, 그것이 성적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거를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나머지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현중학교 볼게요. 똑같습니다. 90점 이상이 4등급이고요. 80점 이상이 5등급, 70점 이상이 6등급, 60점 이상이 7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백현고 1등급 역시 95점 정도 되고요. 백현고는 평균 점수가 61점입니다. 백현중학교에서 평균 82점 되겠네요. 그러면 백현고등학교 가서 61점을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성적이 떨어진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초등중학교도 역시 36.5%면은 4등급입니다. 80점 이상이면은 5등급, 70점 이상이면 6등급, 60점 이상도 6등급입니다. 그리고 초당고는 평균 점수가 63.5점입니다. 초당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점수가 한 83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초당중학교에서 83점 정도 맞은 학생은 초당고등학교 가가지고 63.5점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리고 이 5등급도 딱 중간에 50% 안에 걸쳐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60%다 그러면 뭐 50점대 맞을 확률도 굉장히 높은 겁니다. 즉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중학교 영어 80점이 고등학교 영어 50점을 맞는 이유는 뭐 성적이 떨어진 게 아니고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 80점이면 50%를 넘어가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이런 점수를 맞는 게 특이한 게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구간은 아까도 보셨지만 80점 밑에는 그냥 자기 점수대로 등급이 이렇게 딱딱딱딱 갈리는데 10점 이상이 문제입니다. 같은 90점인데도 어떤 학생은 고등학교 들어가서 1등급을 받고 같은 90점인데 어떤 학생은 고등학교 들어가서 4등급을 받습니다. 이유가 뭐고 그 다음에 어떤 능력, 어떤 요인으로 같은 중학교 때 90점이지만 고등학교 때 1, 2, 3, 4 등급으로 갈리는지를 이제 살펴보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영어하고 중학교 영어를 좀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중학교 영어는 실용문 위주의 독해가 많고요. 그러므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 쉬운 것에서 90점을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영어는 난이도가 어려운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뭐 빈칸이라든지 어휘 같은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여기서 많이 틀리고요. 시험 범위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교과서 3과 정도, 그 다음에 뭐 외부 지문 프린트 한두 개 정도가 나오고요. 고등학교는 시험 범위가 기본적으로 교과서가 두 개고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외부 지문 한 12개 나오는 정도가 가장 적은 학교고 뭐 동백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외부 지문이 20몇 개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기본적으로 많고 암기할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변형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변형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많은 학생들이 90점 이상을 맞을 수가 있는 건데 고등학교 때는 어휘, 문법을 전부 다 변형을 하시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거기서 점수를 많이 깎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는 문제가 워낙 쉽고 범위가 적기 때문에 주로 난이도를 조절하시는 방법, 킬러 문항이라고 하죠. 그것이 이제 문법, 중학교 문법하고 그 다음에 서술형에서 라이팅 이런 걸로 난이도를 조정하시고 점수를 가르십니다. 대신에 고등학교는 이제 다양한 서술형이 있습니다. 라이팅을 주로 내는 학교가 있고 요약문 완성이라고 해서 이제 주제문에다 빈칸을 뚫으셔서 하시는 방법이 있고 위에 있는 객관식에서도 어휘 문법 변형에서 학생들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많이 내셔서 난이도를 높이시고 거기에서 점수를 가르십니다. 예, 이거에 대한 자세한 거는 제가 고등학교 각 학교별로 내신 문제 분석을 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90점 맞는 학생들이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되는지
일단은 평소 수능 영어를 통해서 어휘하고 논리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요 부분이 변형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외운다고 해서 절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바뀐 어휘도 처음 보는 어휘도 맞을 수 있게 평소의 어휘 그리고 빈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지에 대한 논리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 유형별에 맞게 동백고, 초당고, 백형고, 청독고라든지 이 서술형의 유형이 약간씩 다릅니다. 거기에 맞는 유형을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는 게 좋고 그런 거는 저희 학원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고등어법에 대해서 이제 어법 같은 경우도 중학교 문법 같은 경우는 뭐 시험범위 세과에 있는 어법만 정확하게 알면 되지만은 고등학교 문법은 문법 전체를 알고 들어가야지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고등학교 문법 40개 정도를 항상 어느 문제가 나와도 맞출 수 있게 그런 것을 항상 머릿속에 넣고 시험에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같은 90점인 학생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1, 2, 3, 4 등급으로 갈리는 요인은 바로 이런 겁니다. 어휘, 변형 문제에 대한 대응 능력, 서술형, 그다음 문법입니다. 여기에서 1, 2, 3, 4 등급이 갈릴 수 있습니다. 같은 중학교 때 90점이더라도요.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미리 중학교 90점에 만족하지 마시고 이런 능력을 키우시는 게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프라임 에듀 학원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 있으시면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